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자와 축의 관계에서 해결책이 어느 인자에서 해결책이 되는가, 자축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자월에 태어났다. 사주에서 축월에 태어났다. 자와 축은 한 겨울을 상징해 준다. 이건 한 겨울이죠. 음력으로는 11월달이겠죠. 여기는 음력으로 12월달을 이야기해 준다. 12월달. 음력으로 12월달. 한 겨울이죠. 이에는 오행상으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오행상으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인데, 오행상 수인데, 과연 얘가 수생목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물인데 나무를 키워줄 수 있냐? 그래서 생명을,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얘는 수생목을 하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그럽니까? 너무나 냉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죠. 냉하고 차갑다. 그래서 수생목을 못한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나무에게 물 공급을 못 해주냐?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간목이다 그랬을 때 물을 공급을 해줘다.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줘서 나무에서 꽃이 피하고 열매가 맺어야하는데 물을 공급을 해도 이 나무는, 간목은 물을 공급을 받아도 전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도, 물의 공급을 받아도 이 간목은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한다.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줘도 간목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혹은 너무 어머니가 춥고 냉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도 통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안 된다. 수생목을 받아도 이 간목이 영향을,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자월입니다. 자, 얘는 축입니다. 한 겨울이죠. 꽁꽁 얼었죠. 춥죠. 춥고 아주 가장 춥고 냉하죠. 근데 얘는 과연 이 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와 축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축대운이 들어올 때, 축대운으로 갈 때, 여기는 자대운으로 갈 때, 자대운. 자, 축, 이렇게 두면 순행이죠. 여기는 축, 잠이 역행이죠. 거꾸로 간다는 거겠죠. 여기서 자와 축의 관계는 자가 축을 만날 때하고, 축이 자를 만날 때하고, 그 10년이라는 것, 축대운 10년이, 자대운 10년이 어떤 게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느냐? 이게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냐? 얘가 안 좋냐? 같은 자축합인데, 어떤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움 많이 있느냐? 아이다면은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가 훨씬 안 되냐, 여러 가지로 병화를 하거나 문제가 어느 것이 더 있느냐, 구별이 돼야겠죠. 자, 자축하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여기가 훨씬 더 축과 자보다는 훨씬 더 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한 겨울이죠. 자축이 들어왔, 축이 들어왔죠. 축. 축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자축합을 해서 얘를, 물을 막습니다. 습하지만 막고, 똑같이 이 물이라는 글자를 자가, 아니 축이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이때 얘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축 다음에 인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축월입니다. 자, 축월이에요. 밖에 나가면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그 흙을 약간만 눈을 파헤쳐보면 어린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살짝만 그 흙을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서 벌써 이 춘 흙 속에서 축 속에서 갑목과 을목이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희망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와 축이 있을 때 어느 때 해결되냐, 인연, 호랑이년에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이 축 속에 인이 들어가는 거고 자 속에 인이 들어갈 때 해결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년 호랑이 때 세운에서는 호랑이 해, 세운에서 호랑이 해, 그리고 달도 호랑이 달이니까 양력으로 2월이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4월이다 이게 4달이겠죠. 4. 뱀이 들어가면서 사이축합을 하면서 따뜻한 경우 얘가 와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축합을 하면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좀 희생을 합니다. 병화가 희생을 하겠죠. 그리고 자 속에 사가 들어가서 얘를 전반적으로 무토가 들어가서 이 속에는 무토가 이 자의 물을 저수지로 만들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하고 인이 그 해에 혹은 그 달에 해결을 해준다.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축. 그런데 얘는 축인데 또 자축하는데 얘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겨울인데 다시 또 겨울로 후퇴하고 들어가고 있다. 역행하고 있으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 같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될 때 축이라는 글자가 태어나갖고 역행을 하게 될 때 이런 경우는 아기들이 병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명할 때도 토하고 화가 생명이다 이겠죠. 이걸 가지고 잡아줘야 한다. 어쨌든 축이 자로 후퇴하니까 역행에 가니까 얘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축에서 인으로 가면 좋은데 자로 가니까 얘로서는 희망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해결책은 뭐냐, 인과 사다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인이 들어가줘야 한다, 사가 들어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지만 결국은 이 자를 막을 수 있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니까 술미가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과 미가 돌아서 자를 막아주고 축술미를 해주면서 변화를 해주고 형질을 변경해주니까 이게 더욱더 이런 경우는 정답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와 축이 합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태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해결되는 시기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해결책이 일어납니다. 이런 대원에서는 양띠해, 개띠해, 이 대원에서는 뱀띠해, 호랑이띠가 좋은 것이고 달로서는 술달과 미달, 달로서는 사달과 호랑이달의 자축에서는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는 술과 미라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얘들이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고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자축이 들어온과 얘에서는 지금 이미 싹이 돋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햇빛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병화를. 사 속에 있는 병화와 인 속에 있는 병화 얘를 원하지 지금 흙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자축이라도 해결되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훨씬 더 이게 자와 축과 자의 관계에서 이게 훨씬 더 삶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으면 이 시기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병아리가 분명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얘가 자라는 글자의 해결책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해결된다. 이때 풀린다. 이렇게 해주게요. 12달 중에서 이달이 그래도 기대해보라. 이렇게 이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것도 자고, 태어난 날짜에 있는 것하고 자고, 태어난 달에 있는 거고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가 있을 때 얘를 한 겨울을 상징해 주죠. 겨울의 자월이죠. 과연 근데 얘가 만약에 여름철이다. 여름철이고 만약에 갑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도 얘를 가지고 이 자를 추운 물이고 냉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계절에서 들어올 때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주 춥고 냉하다. 그래서 이때는 수생목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때는 수생목을 잘 해줍니다. 미월에 자니까 이 갑목에게는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죠. 어머니의 좋은 도움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미미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 어머니는 일찍 단명을 한다. 혹은 몸이 갑목의 어머니는 건강에 안 좋다 이걸 얘기해 줘. 굉장히 좋지가 않다. 비뇨기 방광 쪽, 자궁 쪽에 수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벌써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자라도 자리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차이가 많이 있다. 이 자리에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느냐 이런 부분의 해석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와 축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월에 태어났을 때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에서 이렇게 대운의 흐름 자축합을 하는데 자축이 합을 하는데 해결책, 해결이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사라는 것도 이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과사가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달, 만약에 이런 경우는 술년에 사인달, 술년에 술대운에 호랑이띠, 뱀띠해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먼저 얘네들 인과사가 들어왔을 때는 개띠가 이루어져도 그 개띠가 인과 사가 있을 때 먼저 얘들이 강한 기운 자체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와 축의 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